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55회차 서일본입니다. BTN에서 할 때는 달마대사 선관법을 26회차까지 했을 거예요. 26회차로 1상권을 다 끝냈는데 지금 1권이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55회차 하는 거 보면 그만큼 더디게 간다. 바꿔서 얘기하면 세밀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권 160페이지 제일 하단부지요.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하고 끝났는데 그 개송을 시작으로 다시 오늘 시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답장들 하시고요. 견문각지가 원자원적 하고 내지 진의 통양이 하이본이니 요 지안 추심하면 동양을 불가득이니라나 무호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본래 스스로 두루 공작하고 내지 성내고 기뻐하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어찌 본인과 다른 것이리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성내고 기뻐하고 고통스럽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어찌 본인과 다른 것이리요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만 다만 인연을 찾아서 추궁해 보니까 공하기 때문에 고통과 아픔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도 순간의 인연 따라 느끼는 것이지 고통이나 아픔을 원래 찾아서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탕익한 스님인가요? 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셨어? 한번 기회 있으면 보세요. 참 좋은 얘기들 많아. 그 책에 보면 스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화가 나는가? 그러면 그 화를 손바닥 위에 꺼내보게나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바로 이 얘기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 화가 났다고 뭐 씩씩거리는데 한번 그 화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고 손바닥에 꺼내나 보면 정확히 알 수가 있어. 꺼내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럼 본래 화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간혹 시간 나면 책들 좀 즐겨 읽으세요. 우리나라가 세계 출판물이 출판되는 양이 7위야. 7위. 얼마나 출판물이 많이 나와요? 근데 책을 보는 건 100위도 안 돼. 그러니 내가 책을 써가지고 돈을 좀 벌겠어? 어림도없지. 책들 좀 보고 살아. 왜 그러느냐? 성공의 결실은 어디에 있냐면 책을 얼마만큼 보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해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이 많이 성공을 하고 책을 안 보는 사람이 적게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지도자적인 기질을 답습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지만 책을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시키는 일뿐이 하지 못해. 노예 생활뿐이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책을 봄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서 쓸데없이 시간 보내지 말고 참 나면
음식 하면서도 옆에 책 하나 놓고 잠깐 쉴때한 줄이라도 읽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줄 읽는 게 마음속에 한번 새기게 되면 얼마나 깊이 있게 새겼는지 몰라요. 정말 인생은 바꿔놓거든. 아유, 나는 책만 보면 졸려서 그 생각부터 고치세요. 그 생각할 정신이나 마음이 있으면 난 책만 보면 신나 하는 마음으로 바꿔놓으세요. 결국 전부 우리의 성패나 이런 모든 것은 누가 만들어요? 자기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아, 넌참 고집 세.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본래부터 고집이 셌어. 우리 집안이 고집이 세. 하니까 어느 선지식이 그 고집이 언제부터 얼만큼 셌는지 나한테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집이 언제서부터 센 것도 없고 자기가 얼만큼 센 것도 없는데 결국은 뭐예요? 그 순간 자기는 고집이 세다 하는 체면에 걸어놓기 때문에 자기가 꺾이어서는 자존심이 상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고집을 부리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도 결국 뭐예요? 자기 체면이에요. 나는 할줄 아는 게 없어. 하면 할줄 아는 게 실제로 없는 게 아니라 할줄 아는 게 없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돼요? 할줄 아는 것도 못한다는 체면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책을 보고 살면요. 책 속에는 내가 겪지 않은 산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 책이나, 뭐, 여러분들, 뭐, 그전 어른들 생각해 보면은, 뭐 만화책은 안 좋고, 일반 책은 좋다. 이런 인식하는 분들이 계신 것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요즘은. 만화책 속에서도, 만화 영화 가운데에서도 배울 만한 점들이 정말 많아요. 틈만 나면 책들 좀 보세요. 인생이 즐거워져요. 환희심이 나요. 다른 책볼 여가가 없으면 서일보기 책만이라도 좀 열심히 봐. 그 책만이라도 열심히 보면 그 속엔 세상 이치가 다 담겨 있지 않아요? 너무나 재미있지 않아요? 전 제가 쓴 거지만 다시 보고 다시 볼 기회가 있어서 들여다보면, 아, 내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서 써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요즘 행복으로 하는 징검다리 카페, 우리, 법여림, 또, 열애지? 열애지? 또 해소 이런 몇몇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글을 달아놓는데 행복을 하는 징검다리 카페 뭐 4, 50 이렇게 체크가 되면 많이 됐었는데 요즘 한 일주일 전부터 200회, 300회 이상 올라가거든요. 저는 달아놓을 시간이 없는데 그분들이 공부해서 제책 속에 있는 글들을 하나씩 다는데 조회수가 200회, 300회가 넘어. 제가 봐도 내용이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이 책에 이렇게 써놨었구나. 보면은 현대생활 불교법의 집에서 서일봉 스님의 현대생활 불교법의 집에서 서일봉 스님의 절에는 왜 가는가 해서 뭐 이렇게 달아놓는데 제가 느껴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훑어봐도 그 속에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다 담겨 있어. 제가 간곡하게 맨날 이야기를 해. 밥을 안 먹어도 책 보는 건 건너뛰면 안 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막일을 하고,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힘든 노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책이 손에 없어. 고위층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책이 항상 손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럼 그 2세, 3세까지 놓고 볼때그 영향력이 얼마나 미치겠어요? 내가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어려움을 겪을 만한 원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속상한 게 있다라고 해도 그 속상함 자체도 결국 내가 만드는 거라 말이죠. 누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린 자신이 만들어서 속상해하고 자신이 만들어서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그 이치를 아셔야 돼. 알고 보면 고통도 내 것도 아니고 불행도 내 것도 아니에요. 또한 행복도 내 것도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다라고 해서 늘 행복할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그것도 내것 아니에요. 잠깐 뭐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에요. 그 이치를 아셔야 돼. 그래서 좋다라고 해서 잡으려고 할 것도 없고 나쁘다라고 해서 보내려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이 결국 고통이 되거든요.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그 순간을 내가 뭐예요? 처처에 맞게 즐거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만 터득하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통과 아픔은 본래는 없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원효대사 이야기를 했는데 요속공주의 청으로 해서 지난번에 요속공주가 원효대사가 문초를 당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하지 않아요? 요속공주가 이제 묻지요.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대사님은 이승을 떠나시면 극락정토에 왕생하실 건가요? 하고 물어. 자, 원효대사가 사실은 그 유명세를 탔던 원인은요, 결국 뭐예요? 계급제도를 타파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진골과 성골들만이 어떻게 돼요? 불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불교를 할수 있다는 자체가 뭐예요? 혜택받은 분들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진골 성골은 뭐예요? 왕족과 귀족들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엔 귀족 불교였어요. 근데 그걸 깨뜨린 분이 누구냐면 원효대사예요. 그래서 원효대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스님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양반이든 상놈이든 뭐 진골이든 성골이든 이 제도를 다 타파를 시켜가지고 땅꾼이 됐든 백정이 됐든 농사꾼이 됐든 전부 뭐예요? 나무아미타불을 해라라고 하면서 결국은 법문을 하고 다니지 않아요? 거기다가 계층 간의 어떤 분별심이 형성이 될까봐 승려복종보다도 뭐를 했어요? 거지복장을 하고 번거지 옛날 그 바가지 알지 않아요? 바가지 달고 다니면서 지팡이로 이 바가지 달고 다니면서 흔드니까 철렁철렁하고 탁탁 소리 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고 다녔던 분. 근데 또, 그건 원효만이 할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부마였기 때문에 그렇죠. 왕의 사위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 왕의 사위라고 하는 어떤 여건이 안 됐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됐든 대단하신 분이죠. 자, 극락정토에 왕생하실 겁니까? 물었더니, 원효대사가 뭐라 그래요? 이승과 저승이 둘이 아니다. 예토와 정토가 둘이 아니다. 이승과 저승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예토와 정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요. 극락이 바로 여기거늘 어찌 달리 구하겠는지요? 라고 했어. 여러분들 지금의 삶이 여러분들 생각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극락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극락을 만드는 분들은 극락에 사는 거고, 지옥을 만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지옥에서 사는 거란 말이죠. 설총의 장자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불법은 그 당시 한참 팽창했던 시대에 대해서 설총이 아니더라라고 해도 이미 닦은 분들이 많으니까, 장래를 위해서는 유학이나, 뭐 유학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다 해가지고 유학에 대해서 뜻이 맞으면 유학 공부를 하라고 일러주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옳다고 우기지는 말라고 이르시오. 그한 가지는 무슨 공부를 하든지 꼭 지키라고 하십시오. 옳다고 우기지 말아라. 이게 우리 불교어로 보면 뭐요? 아집이란 말이죠. 아집.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파벌의식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시비쟁론이 생긴단 말이죠. 내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질 않죠?
근데 내가 옳다는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지. 심지어 가장 가까이 사는 부부간이나 부모 형제간이나 뭐 자식과 뭐 부모의 관계에도 뭐 세대 차이가 나느니 뭐안 맞느니 대화가 안 통하는 이건 뭐의 전부 자기 생각이 옳다라는 그런 집착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시 물어요. 어리석은 중생이니 좀더 상세한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화로운 여수님이 이러죠. 목이 마르다가 물을 마신 사람은 물을 이롭다고 우길 것이요. 홍수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사람은 물이 해롭다고 우길 것이지만, 이롭다는 것도 옳고 해롭다는 것도 옳은 것이니, 자기 주장만 옳다고 우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 것이요. 여러분들, 해가 좋아요, 나빠요? 봄이 좋아요, 나빠요? 좋고 나쁨을 버리라라고 한 거예요. 좋고 나쁨을. 공한 이치로 보면 해는 좋은 해도 없고 나쁜 해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봄이 좋은 봄도 없고 나쁜 봄도 없어요. 근데 봄으로 인해서 누가 재앙을 겪었다면, 아이고, 난봄 생각만 하면 지긋지긋해 할 수도 있고, 봄에 뭐 결혼식을 하고 행복한 일이 있던 사람은, 아, 왜? 꽃피는 봄 좋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봄은 좋고 나쁜 게 없어요. 단지 내 생각이 좋다라고 생각에 빠지면 좋은 것이고, 나쁘다라는 생각에 빠지면 나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넓고 넓은 바다는 천 개의 강물이나 만 개의 냇물을 다 받아들이고도 푸른 빛 그대로요, 짠맛 또한 그대로인 겁니다라고 했어. 무슨 얘기냐? 바로 오하일미라고 하는 것이요. 부처님 제세 시에 보면 별의별 그 출신들이 다 출가를 하잖아요. 심지어 뭐 왕족 무사들도 있었고요. 또 천민이었던 우바리 존자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에 자기 어떤 계급이나 직분을 가지고 출가 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슨 출신이야, 무슨 출신이야 해서 그걸 가지고 내세우기를 하거나, 또한 노예 출신이라 해서 난 사회에서 노예 출신이 하면서 주눅이 들거나 이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뭐에 오화일미 다섯 개 강이 하나의 바다로 가면 전부 바다에서는 한 맛이 난다. 무슨 맛이요? 짠맛 하나가 나요. 그래서 사회에서 어떤 성을 가졌고 어떤 직함에 있었고 어떤 재산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불가에 출가를 하면 전부 뭐예요? 하나의 맛이다. 그런 게다 없어진다. 예를 들면 다섯 개의 강이, 어떤 강은 조금 수질 급수가 약하고 어떤 강은 수질 급수가 높아요. 어떤 강은 또뭐 사람들이 사용한 것들이 오물 같은 게 많이 있어. 그럼 강물을 비교해 놓고 보면 강물이 급이 질이 좋다 하는 것도 있고 나쁘다 하는 것도 있지만, 바다로 가면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 하나의 짠맛이 돼. 그와 같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같은 도반이 되어서는 자기의 직분이나 있고 없음이나 높고 낮음이나 이런 걸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치를 원효스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공사상이에요. 중도사상이에요. 그래서 신라 31대 신문왕 7년 686년 3월 금음날 밤에 세수 70으로 열반을 하셨다. 고로 경에 운하시되 악업은 즉득거부하고 선업은 유선보라 하시니라. 고로 경에 이르시되 악업은 즉득거부라. 괴로움에 고통의 과보를 받고, 또 선업은 유선보니라. 좋은 과보를 받는다고 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즐거운 어떤 과보를 받는 것이 부처님의 가피나 원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수가 좋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진이 좋아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부 원인은 누구한테 제일 많아요? 본인한테 제일 많단 말이죠. 평소에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다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또다 좋다라고 얘기는 않겠죠. 상대적으로 또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됐든 내가 존경받고 사랑받을 만한 원인을 만들면 나는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미움을 받거나 원망을 들을 일을 만들면 결국 미움을 받고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인석과 악인학과라 그러는데 불교에 바로 인연과법이죠. 인과법이에요. 우리 불교에서는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부 원인도 자기가 만들고 과보도 자기가 받는다. 부단진타 지옥이며 희직생천이니와 약지 진이 성공하여 단불집 보면 즉 억탈이어니와 성내면 지옥에 떨어지고 기뻐하면 천상에 날 것이지만 만약 성내거나 기뻐하는 성품이 본래 공함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으면 바로 업에서 해탈하거니와 이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성을 내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지옥에 떨어지는 걸까요? 내 마음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요. 또 기뻐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뭐요? 천상에 있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코 이 성내거나 기쁘거나 이 자체도 본래는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본래는 이치를 알아서 공함을 알아서 집착하지 않으면 자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천수라 인간 축생아귀치옥 육도를 윤회해요. 결국 육도라고 하는 건 어디서 윤회를 하냐? 마음이라는 곳에서요. 마음. 마음에서 하지 실제로 천상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마음에서 우리는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 육도윤회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 뭐냐면 결국 탐진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탐진치가 원인을 만들기 때문에 본래 우리의 마음은 공한 것이지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비어있는 것이다. 이치를 알면 결국 육도윤회하는 끈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업에서 뭐예요? 벗어나게 된다. 해탈하게 된다. 아이고, 난 속상해서 못 살겠어. 요즘 이러는 분들 있어. 그런 거 속상함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는 아무 일도 없는데 옆에서 나를 속상하게 해서 내가 속상해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공한 이치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지요.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쁘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자고 좀안 좋게 얘기하면 쪼다. 그러니까 제 쪼다. 근데도 뭐 아이고 난 요즘 속상해 죽겠어.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뭐예요? 나는 쪼다예요. 이러고 다니는 거거든. 약불견성하면 강경하여도 결무빙이라 설령무진이나 약표사정이 어시라 여시라 불급 일일야 하노라 하리세. 만일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자 성품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그 성품은 뭔 성품이에요? 본래 공한 성품이에요. 본래 공한 성품을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익힌다라고 해도 결코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느니라. 설명하자면 끝이 없음이요. 간략하게 옳고 그름을 이와 같이 나타냈으나 하나하나 근본에는 이르지 못함이라 그랬는데 결국 뭐예요? 공한 이치만 알면 절을 할 것도 경전을 읽고 쓸 것도 참선을 할 것도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한 이치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선이에요, 선. 선 자체는 뭐예요? 12분별 집착이 하나도 없는 공한 이치를 갖다 달리 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은 불성, 본성, 같은 얘기예요. 중도의 도.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선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우쭐거리기도 하고, 내세우기도 하는데. 그건 선이어요, 아니어요? 선은 공인데? 선이 아니지요. 선을 한다는 뭐예요? 우월감에 상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중생이 지나지 않는 것이죠. 비능, 비불능, 비선, 비불선, 비귀, 비불귀, 귀천선악, 능부이, 정한간내 유일이니라. 능도 아니고, 불능도 아니고. 능, 아는 것도 아니고, 불능,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불선도 아니다.
착한 것도 아니고 착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귀함도 아니고 불귀함도 아니다. 귀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귀천과 선악과 능하고 능하지 않은 능부가 다름인가? 자, 나는 잘한다, 못한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천한 사람이다. 또 나는 착한 사람이다, 안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본래 공안 가운데 귀하고 천하고가 있어요? 착하고 안 착하고가 있어요? 악하고 안 악하고가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분별을 내서 착하다, 악하다, 귀하다, 천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치를 안한 사람은 뭐예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바른 눈으로 보면 오직 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바른 눈, 어떤 눈? 결국 본성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죠. 바른 눈이라는 것은 본성의 마음. 한 번의 큰 소리에 하늘 땅이 무너지고 한 번의 미소에 영끝이 화사하다. 이 도리를 알겠는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도리 알아요? 하늘 땅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지만 비어 있단 말이에요. 공안 이치를 하면 하늘 땅이 뭐예요? 무너져버려. 하늘 땅에 대한 분별이 없어져요. 착하고 안 착하고의 분별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이치를 모르니까 그래. 한 번의 미소에 연꽃이 화사하다? 연꽃이 화사하다는 뭐예요? 성불한다는 이야기예요. 연꽃이 피었어. 오타학세를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깨달음 이런 거예요. 한 번의 소리에 중생성이 다 무너지고 한 번의 미소에 뭐예요? 나는 성불을 하게 되더라. 이 도리를 알겠는가? 이제 여러분들 알았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 얼마나 쉬워. 근데 뭐 맨날 우리 불교에 보면 맨날 큰 스님들이 이 도리를 알겠는가? 하고 꿍! 하고 끝나잖아. 그럼 뭐예요? 이 도리를 알겠는가? 꿍도? 없는 게? 도리요. 뭘 이도리를 알겠는가, 꿍이요. 그것도 없는 게 이도리요. 뭔 얘기인 줄 알겠죠? 우리는 걱정 없는 날이 없고 만족을 느끼는 날들이 드문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은 지금의 삶보다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욕심으로 인한 마음의 번뇌 때문이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봐. 여러분들 왜 걱정해? 왜 만족하지 못해요? 지금보다 더 나은?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집착으로 인해서 결국은 번뇌하는 거야. 언제 괜찮아질까요, 여러분들? 언제 지금보다 더 괜찮아질까? 언제 말똥구리가 한 번쯤에 1m씩 뛸수 있을까? 언제 거북이가 요이 땅 하고 뛰면 토끼처럼 뛸수 있을까? 언제 뛸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걱정근심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오리가 언제처럼 학다리처럼 롱다리 쭉쭉빵빵 해가지고 이쁘게 고고하게 다닐 수 있을까요? 자기를 알아야 돼. 자기를. 눈 뜨고 소리 듣고 밥 먹고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체만 해도 나는 갖출 거다 갖췄어요. 이나마도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교도소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하루 종일 묶여있고 하루에 30분만 밖에 바람 쐬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서 투병을 하면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어. 내 주변의 친구들 돌아보면 사회 학창시절의 동료들이나 스님들이나 살펴보면 안 계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많아. 그 사람들은 이미 볼수 없는 걸난 보고 있고, 그 사람 느끼지 못하는 이 가을을 난 느끼고 있어.
그것만 해도 난 뭐예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살아. 근데 불만하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그게 만족을 못하고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불만 속에 사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는 가족을 위하고 자식이나 남편, 아내를 위한다 하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다니는 사람 많아요. 가족을 위해서 다닌다 그래? 그래서 절에 못 가게 하면 막 난리가 쳐요. 내가 날 위해서 다니느냐, 가족을 위해서 다니지,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해 봐.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 같아?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아? 예? 전부 자신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자신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닌가 싶기도. 어찌 보면 우리는 각자 스스로 정해놓은 원칙을 채우기 위해 스스로 번뇌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다. 추나 추동 계절의 순서가 어김이 없듯이 우주의 법칙이나 대자연의 질서에는 한치 오차나 거짓도 부조리도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알고 자신을 찾으라 하셨는데,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자신이 설 자리를 알고, 자신이 나갈 길을 알고, 분수를 알고, 실력을 알고, 형편과 처지를 알아서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제대로 다하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무슨 얘기냐? 자기의 역량에 비추어서 더 많은 것, 더큰 것을 추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자신의 역량이 있는데 자신은 할수 없다, 못한다라고 해서 할수 있는 것까지 못하는 것도 또한 문제가 돼요. 자신이 할줄 아느냐 못하느냐는 먼저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죠.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구복 원시망 직영 약비진이요 도량 여수월 연좌자 아수 불사약공하 성취 계신마라. 복을 구한다는 것은 원래 허망한 것이요. 자, 여러분들 복과 행복 이런 거 찾아서 많이 다니죠? 근데 어디 가면 복을 구할 수 있어요? 저한테도 좀 알려줘. 어디 파는 데 있으면 알려줘. 복은 파는 데도 없어요? 있는 것도 없어요. 굳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어요? 네. 내 마음에서 만들어야 돼요. 경을지님도 본래 참다운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경전 다 지니고 다니고 외우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이래도 이거 다 참다운 것 아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불교 공부 왜 하세요? 여러분들 불교 공부 왜 해? 복 받으려고 해요? 불교 공부하면 부자 될것 같아서 하나? 그런 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다들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 공부 속엔요, 부자가 되는 법이 있고, 행복을 찾는 법이 있고, 복 받는 법이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질 않고 드러나질 않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바보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다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눈, 귀, 코, 입, 몸, 뜻을 다스릴 수 있는 캡틴이 누구냐? 마음이에요. 내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주는 캡틴이 누구냐?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우리는 원하는 걸 뭐든지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아니면 뭐예요? 저건 터무니없는 거니까 원해서는 안 된다는 이치를 알게 돼서 원하지를 않아요. 그럼 고통이 없어져요. 바로 경을 지님도 본래 참다운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말씀은 그걸 지니고 다니고 쓰고 다니고 읽어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깨쳐서 뭐예요? 실천행을 함으로 인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것은 행복을 만드는 깨달음을 얻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마음도량이 마치 물과 달과 같은데 깨달음을 구한다고 편안히 앉아있는 자가 누구이며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편안히 앉아있는 자? 좌선하는 사람. 편안히 앉아있잖아요. 그거 하면 깨달음을 한다고 온다고 다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 편안히 깨달음을 구한다고 편안히 앉아있는 자가 누구이며 이거 선한다고 가부좌 들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달마 대사는 그렇게 앉아있는 사람 되게 우습게 봤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단하게 보지만. 얼마나 우스운 사람들만 살아. 여러분들도 대단하게 보면 우스운 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여러분들이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요. 쪼다들은 대단한 줄 알고 뽐내고 다니지만. 불사가 허상에 꽂힌 공화와 같은데, 불사. 대부분의 불사는 뭐예요? 사찰불사? 불상불사? 무슨 불사? 이러지요. 불사는요, 부처님의 일이야. 깨달음 없는 거. 그래서 중생구제하는 거. 이게 부처님의 일이라 불사야. 불사라고 해서 뭐절 짓고 그게 불사가 아니요. 부처님이 하는 일 뭐예요? 깨달음 없어서 중생구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사라. 그런데 이 불사까지도 허상에 꽂힌 공화와 같은데, 허상에 꽂힌데 성취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을 성취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성취할 게 있어요? 여러분도 깨달음 좀 한번 가져와 봐, 나한테. 보여줘 봐. 깨달음 경매 나오는 거 봤어? 깨달음은 깨달아 보면 구할 것도, 얻을 것도, 버릴 것도, 볼 수도 없는 게 깨달음이에요. 합장들 하시고. 함식 즉 관화무생가도 보리 본정멸 무법가정 범정성해 소위 구공생사열반 소위 여몽대사 일어나 분별하고 먹없는 의식작용이 꿈과 같은데 중생제도는 무엇이며 중생제도 중생제도 하지만 중생제도도 결국 뭐요? 분별하는 마음이야. 깨달음은 본래 정멸한 것이니 법 또한 증득할 것이 없도다. 법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어요. 범부의 정의나 성현의 깨달음이 이와 같이 함께 공한 것인데 생사열반 또한 이와 같이 꿈과 같은 큰 이리로다. 생사열반이 모든 것은 전부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한낱? 부지런한 부지런이에요. 깨달음도 업장도 전부 뭐예요? 다 쓸어 담아가지고 저쪽 바퀴 갖다 던져버려야 그게 공이 되는 거야. 그 이치대로 여러분들 편안함 만드시고요. 자, 달마 아대사 선관법. 제 5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